폭우 피해가 심각한 허베이성 조저우에 구조 헬기가 접근합니다. 건물 옥상에 있던 주민 6명을 차례로 헬기로 끌어올리자 한 주민은 손을 끌어잡으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사흘간 건물에 갇혔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구조됐다며 대대적으로 보도된 영상이지만 연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차 바퀴 절반 정도만 잠긴 수위였고 사람들이 도로에서 태연히 구조 장면을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구 작업에 지친 한 군인이 도시락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잠들었다는 사진 보도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고에 감사하단 댓글이 줄을 이었지만 3년 전 다른 재해 현장이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국의 구조 미담 기사는 쏟아지지만 항의 시위는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지키려 인접한 허베이성을 저수조로 삼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 속에 피해 주민들이 정부 청사를 찾아 항의하다 경찰과 충돌한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수해 현장에서 조회수 올리기에만 급급해야 한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려보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동북 지역이 또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도 들 것으로 예보돼 최대 곡창지대에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 희생당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허베이성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140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고 2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중국 허베이성. 그런데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베이징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발언하면서 허베이성을 희생양 삼았다는 의혹이 커진 겁니다. 허베이성 바저우시 청사 앞에 모인 주민들은 내 고향을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남성들이 경찰 방패로 주민을 폭행하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강경 진압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저우시는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겠다고 성남 민심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엔 중국의 헤이룽 장성으로 가보시죠. 앞서 잘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데요. 도로가 끊겨 있는 걸 모르고 달린 겁니다. 며칠 전부터 이 지역에 폭우가 강타해 교량이 무너지면서 생긴 일인데요. 밑으론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위태롭게 매달린 운전자는 가까스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날 같은 사고를 당한 차가 또 있었다는데요. 중국 당국은 신속히 관내 도로들을 점검하고 부서진 곳을 긴급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